요 모델이 저희가 지난 방송 때 딱 한 번밖에 못 보여드렸어요. 이 모델 보여드리자마자 난리 난 게 지금 보이세요? 저희 온도가 24도 정도입니다. 네. 실내 온도를 항상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똑똑하네. 똑똑한 서큘레이터를 가져가시는 거고 전원 버튼을 켜서 바람을 쐬기 시작하면 요게 1단계. 1단부터 시작해서 1단, 2단, 3단, 4단까지 바람 쐬기 조절 가능하고요. 맞아요. 요거는 심지어 상하, 좌우로 회전이 되니까 상하 회전도 되고 타이머도 있고 좌우 회전도 다 되니까 이 부분 너무 좋았고 이 강력한 바람이 그냥 보시면 사이즈가 작고 그냥 바람만 나오니까 아 선풍기랑 비슷한가 보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아니에요. 차원이 달라요. 네. 진짜 시원하면서 지방 구석구석 얘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360도로 회전을 하면서 3D 입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지방 곳곳으로 이 바람을 옮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어떤 점이 다른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선풍기면 풍선을 놔두잖아요. 그럼 그냥 사방으로 날아가 버리겠죠. 근데 위에 놔두면 공기 기둥안에 풍선이 갇히게 됩니다. 이 원리가 뭐냐면요. 토네이도 바람, 회오리 바람이면서 제트 엔진과 동일한 원리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는 전달력과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거든요. 떴어요. 이렇게까지 떴어요, 멀리까지 전달이 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에어컨 앞에다가 서큘레이터 놔두시면 바람이 저 멀리까지 전달이 되고 무려 13m 이상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에어컨에 그야말로 날개를 달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게 서큘레이터인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볼 때 저희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에어컨 온도를 1도만 올려도 에너지 절약을 7%나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기세 때문에 너무 머리 아프셨다고요? 그러면 에어컨 잠깐 켜두시고 그 에어컨의 시원한 바람을 지방 곳곳으로 보내주세요. 그게 바로 서큘레이터. 오늘 저희 서큘레이터는 또 가격이 너무 좋은 게 부모님. 가격이. 네. 아니, 두 대 가져가시는데 한 대당 가격이 75,550원이에요. 웬만한 선풍기도 요즘 고사양 사면 막 5만원, 6만원대도 꽤 많더라고요. 서큘레이터를, 공기순환기를 한 대당 75,000원대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가격 진짜 좋고요. 요것 역시도 롯데백화점 동일 모델입니다. 오늘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 방송 중에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 보국의 에어젯 에어쿨러 냉풍기를 4대 추첨 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품 혜택까지 생방송 중에 함께 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들어오시고요. 스마트폰 앱으로 들어오셔서 좀 더 알뜰하게 가져가세요.